Times. 아마 TRB 6현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즐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줄이 6개. 네, 6개. 줄이 6개.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6현 베이스를 한 대여섯 대 한 것 같은데 6현은 사실 유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요가 없어서 지금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5현이야 수요가 상당히 많죠. 5현은 조금만 이제 어떤 로우 포지션에서의 그 음이 필요하면은 바로 이제 그쵸. 뭐 5현이야 뭐 거의 모든 베이시스트들이 뭐 한 대씩은 그냥 잘 치든 못 치든 그냥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6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6현 베이스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6현은 5현 밑으로 더 낮은 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5현은 그대로 있고 원래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그 1현 첫 번째 1번 줄 위로 더 높은 음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하이 C가 하나 더. 네, 하이 C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4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E, A, D, G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G에서 하이 C가 생기고 밑으로는 이제 로우 B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우 B가 거의 여러분들 이제 피아노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밑에 있는 음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그쵸. 그거 밑으로 더 저음이 나와봐야 어차피 가청 주파수를 벗어납니다. 그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높은 더 두꺼운 줄이 들어가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위로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이 C의 영역까지 간다라는 거는 기타로 낼 수 있는 것도 거의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어차피 E랑 C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아노에서 보자면은 거의 전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6현 베이스입니다. 6현 베이스 TRB 1006J 하기 전에 저희가 야마하 베이스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최근에 했었던 게 야마하 베이스가 2019년 네. 2019년도에 저희가 이거는 저건 아니고 6현은 아니고 BB BB434를 했었어요. BB 모델. BB434M 모델 672,000원짜리. 이거는 하이미드를 잘 쓰는 것이 관건. 승재 씨가 이렇게 주셨고요. 8.0. 저는 BB434 마라 에디션 해서 8.5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6현은 2018년도에 TRB JP2 존 페티투치 시그니처가 나왔는데 승채 씨는 말해 뭐합니까? 9.5. 저는 야마하 나단이스트 말고 야마하 나단 파이스트 해서 9점 드렸어요. 2018년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횟수로 따지면은 6년 전입니다. 횟수로는. 미쳤나 봐. 2018, 19, 20, 21, 22, 23. 미쳤나 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한 뭐 2000 몇 년이다 그러면 얼마 안 된 것 같잖아 우리한테는. 근데 진짜 옛날이에요. 우리한테 옛날은 한 90몇 년도여야 이제 조금 그치. 옛날 같잖아. 그 90몇 년도라 그래도 봐봐라 이제 93년도다? 30년 전이야 그거. 왜 우리 이렇게 됐지? 나이가 많아졌더라고. 우리 왜 나이가 그러니까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왜지? 2018년이 횟수로 6년 차라는 게 와 충격적입니다. 왜지? 아무튼 야마베이스는 그렇게 리뷰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오랜만에 야마베이스도 오랜만 6현도 오랜만 TRB 16J로 달려보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자리가 야.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기하죠? 네, TRB 1006J 모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와. 가격 저렴합니다. 167만 8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스펙과 뭐 이렇게 주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느낌이 나죠. 천장 118.5cm, 무게는 4.96kg로 거의 5kg에 육박하는 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 40mm고요. 12프렛 뒤뚤레가 100mm입니다. 10cm. 크죠. 네, 바디 살펴보면요. 그 색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색상에서 이 반투명 색상이 있고 그리고 블랙 색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내추럴 컬러고요. 여기에 카라멜 브라운과 트랜스루센트 블랙 색상이 또 있어요. 그렇게 그 스펙에서는 메이플 엘더 바디와 퀼티드 메이플 라미네이티드 탑이 올라가고 그리고 블랙 컬러에서는 메이플 엘더의 탑 없이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후면부에 여러분들이 가운데 보시는 게 이게 스펙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이게 이제 엘더를 양쪽 날개를 붙인 것 같고 가운데에 있는 게 메이플로 추정이 됩니다.
양쪽인 뭐 메이플도 자르기에 따라서 이런 일자 무늬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서 아마도 이게 메이플이고 저게 엘더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혹시나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찾게 되면 그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4개는 메이플과 마호가니 5 피스가 적용이 되어 무시무시하다. 있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사틴 폴리우레탄 핀이시고 여기 이제 사틴 저쪽은 좀 광이 있죠. 글로스입니다.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6개가 쫘라락 또 무섭게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트 너비는 50mm입니다. 50mm. 클래식 기타와 거의 동일한 거의 느낌의 네, 너비라고 보시면 비슷하네요. 돼요. 지판 로즈우드의 지판 곡률 반지름은 1000mm입니다. 40인치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플랫에 가까운 그런 지판 곡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 길이는 889mm, 프렛은 24 미디엄 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험 캔슬드 싱글 코일 알리코 5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에 픽업 밸런서 3밴드 EQ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솔리드 브라스 브릿지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뭐 들어볼 게 많죠? 네, 자, EQ는 우선 가운데 다 플랫된 데가 있어서 거기에 두고 하겠습니다. 네. 네. 좋네요. 기본적으로 톤 자체가 아주 밸런스 좋게 잘 잡혀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 한데 167만 8천 원에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와, 장난 아니네요. 6현 입문용으로 정말 손색이 없겠네요. 이거 뭐 입문용이 아니라 그냥 계속 써도 될 6현이죠. 네. 와, 장난 아니다. 내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이게 뒤에 픽업 소리였습니다. 네. 네. 뭐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그 미디 소리 미디 소리 같아요. 같아, 진짜로. 진짜. 네. 미디 사운드 같네. 야, 피치 장난 웃겨. 아니네. 되게 궁금하다. 아, 좋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데? 야,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피치 너무 좋다. 네. 와, 진짜 미디 소리 나요. 야, 이거 누르는 대로 그냥 소리 피치 다 나오네. 와, 장난 이럴 거면 기타가 없어도 되죠, 이제.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슬립을 다채로운 네, 포지션에서 그죠. 한번.
있습니다, 야마. 진짜. 야, 얘.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음역까지 종합 선물 세트야. 예전에 저희가 TRB 모델을 실제로 승채 씨가 사용을 한 적이 있잖아요. OP2 10년 모델. 정도 썼죠? 네. 10년? 꽤 네. 오래 꽤 썼고 오래 되게 썼죠. 하이엔드로 잘 나온 그거는 이제 좀 고가의 모델이었는데. 저 그때 한 주평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나오고 그래. 오, 그 1, 그 1000호 하면서 네. 저 그때 그거, 그쵸. 네. 엄마.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성비가 이 가격대가 네. 진짜 훌륭했던 거예요. 아, 물론 뭐 이거. 하이엔드 진짜 좋았긴 했습니다만 좋죠. 하이엔드 100만 좋은데, 네. 원대에 이 정도 뽑아준다는 게 아, 약간 400만 원짜리 사고 나면 좀 억울할 수 있는 그 이건 정도의 세팅이긴 했습니다. 사기 캐릭터예요, 아, 사기 너무 캐릭터. 좋네요. 와, 이건. 생특의 교란종, 진짜.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재간동이에요, 그냥. 그 하이엔드와의 차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어떤 하이대역의 아주 디테일한 배음들 정도 디테일한 말고는 거 말고는 없을 거의 것 같아요. 뭐 진짜 얼마든지 레코딩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어우, 야, 손색이 없는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엄마 억울해 소리가 나올 만해요. 야, 얘는 진짜 뭐. 좋습니다. 자, 이렇게 16J 같이 살펴보셨고요. 승채 슈퍼바로 한줄 뽑아드릴게요. 생태계 슈퍼 교란종. 알겠습니다. 생태계 슈퍼 교란종. 네. 사실 근데 생태계라 그래봐야 어차피 유견 생태계 자체가 그죠? 얼마 없기 때문에 뭐 네. 그다지 뭐 많이 교란되진 않지만. 제가 JP2를 개인적으로 진짜 제일 네. 좋아하는데 와 이거 치니까 또 독보적이긴 합니다. 아, 좋아요. 이거 치니까 또와 말을 이제 저는 못하겠다. 이제 그 보통 우리 축구 선수들 축구 게임 하고 이러면은 축구 선수들의 그 스펙이 보통 6종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슛, 패스, 드리블, 그리고 페이스, 피지컬, 디펜스 디펜스 이렇게 이런 해갖고 총 패스. 6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6개를 다 잘하는 그 축구 선수들은 보통 이제 육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육각형이 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공격수는 수비가 좀 적거나 뭐 수비수는 이제 쏠려 공격이 있죠. 네, 슛이 낮거나 이런데 다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요즘 선수들로 보자면은 뭐 데브라이너라든가 케빈 맞아요. 데브라이너라든가 예전에 보면 이제 마테우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완벽한 육각형에 가까운 뭐 캉테도 슛이 좀 낮지만 꽤나 육각형에 가깝고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다 잘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이 친구는
육각현 베이스 이렇게 들으면 어 육각현 베이스 좋다. 육각현 베이스 좋다. 네. 와 정말 다 좋습니다. 뭐 야 근데 이 가격대 진짜 빼어난 베이스네요. 야 이가 167만 8천 이 정도 선물이다 선물. 진짜 이거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2,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9,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5.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동점 85점이 나왔고요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고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대박입니다. 가성비가 네. 167만 8천원에 이걸 가져간다. 제가 조금 이건... 몸살이긴 했는데 점수 저는 더 주고 싶긴 한데 네. 저는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가성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네. 이상으로 뭐 가격 대비 뭐 얼마나 더 좀 많은 성능을 그렇죠. 바래. 만점 같습니다. 이건 범용성의 가격 가성비에 아 진짜 최고네요. 네, 이거는 85는 지금 스쿼드 탑10 기준으로는 그 진입이 안 되는데 브랜드별로 하나씩 주게 되면 아마 진입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야마하에선 지금까지 왜냐면 야마하가 쉽게 80을 넘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죠. 야마하는 기가 막히게 그 가격대 딱만 구성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보통 70점대 후반이 진짜 많습니다. 야마하가 가끔 80점 초반 나오는데 85는 약간 야마하 중에서도 진짜로 잘 나온 기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TRB 1006J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뮤직맨 베이스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와. 다크레이 아주 멋진 다크레이. 네 베이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근데 또 가성비가 미친 베이스 바로 뒤라 약간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뮤직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